안녕하세요, 준입니다. 오늘 점심은 스마일국 식당에서 닭고기를 왕창 먹었습니다. 국으로는 라면이 나왔네요. 저녁에는 레이호우라는 중국 식당에 들렀습니다.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보통 중국집에 오면은 짬뽕을 시키지 않는 편인데요. 이 집 짬뽕은 조금 덜 매워서 저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시켜 먹은 짬뽕인지 모르겠네요. 보이는 것처럼 면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짜장면이고요.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을 안 먹으니까 뭔가 허전하네요. 기본 반찬으로는 양파, 단무지, 춘장, 짜사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. 홍합이 되게 싱싱하고 맛있었는데요. 역시 제철에 먹는 홍합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목이버섯도 보이네요. 후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. 딱딱하지 않고 폭신폭신해서 맛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